언젠간 슈퍼개미 점점 멀어지네. 점점 멀어져. 슈퍼개미하고 점점 멀어져. 이거 뭐가 이렇게 험악해 이거 오늘. 근데 오늘 바빴어요. 이것저것 많이 했지. 전화도 많이 하고 게임도 하고 게임. 아, 이렇게 장이 빠져도 다 빠지는 게 아니야. 오늘 보면 NHN 엔터 이거 저 바닥에서 팔았는데 이거 얼마에 팔았지? 여보? 7만 3천 원만에 팔았는데 지금 8만 5천 원. 바닥에서 더블 올랐어. 더블 올랐어 이거. 아,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쭉쭉 날아가네. 팔란 날아가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자기 먹은 거 오른 것만 얘기한다. 나 물린 거 물렸다고 얘기하고 없는 거 없다고 얘기하고 다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요즘 막 계좌 까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 3화 네트워크 3네. 1800원 완전히 뚫고 봐. 그때 자기가 팔아 했는데 그래도 짠짠이 가.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험악할 때 다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수익 좀 차익 실현하면 되지.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오늘 못 팔았어. 오늘 페렌터 조금 팔았고 정다운 좀 더 팔았고 3화 네트워크 같은 거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가지고 오늘 막 이것저것 샀다. 아, 풍산 도로 샀어. 풍산. 저번에 팔았잖아. 팔고 야 이거 놓쳤나 보다 했는데 내가 산 가격 그때 산 가격 돌아와. 풍산 사고 어? 오로라 로라 절대 못 떠나. 로라 절대 못 떠나. 또 샀어 로라. 안국약품 조금 사고 안국약품 노렸는데 날라가서 어 놓쳤나 보다 하는데 다시 떠.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죠? KCC건설 KCC건설 그때 좀 팔았잖아요. 대북막 붙었을 때 다시 내가 KCC건설 좀 사고. 아, 좀 누가 천천히 해달래. 하나하나 또막 또박또박 하나하나 해달래. 아니 뭐 아니 추천하는 건 아니야. 야 알지 이제 다 알잖아. 추천하는 거 아니야. 나 주식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지. 나만의 착각으로. 나는 미래도 갔다 오고 관심법 뭐 다 통달하고 궁예가 스승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형은 그렇게 생각하면 나 안 돼. 그 이거 목욕 가운 아니고 도복이야 이거. 누가 목욕가운, 왜 목욕가운 입고 하니, 이거 도 오, 그거 샀고. 아, 삼성 SDI 괴물이었죠? 이거 괴물이었는데 좀 더 물타고. 그래서 한 번에 사면 안 돼요. 오늘은 현대 로템도 조금 사봤어, 재미로. 재미로. 지금 분위기 험악하잖아. 저기랑. 정원이하고 트럼프 형이랑 분위기 험악하잖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그거 조금 샀고. 아우 뭐 오늘 바빴네. 이것저것 했네. 그러니까 오른 거, 덜 떨어진 거 착착 까가지고 좀 바닥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온 거 샀지. 아 저것도 샀구나. 서울옥션도 샀고 그것도 사고. 맞네. 오늘 서울옥션도 만 원 이하로 떨어졌잖아. 다시 샀지. 몰라.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가는 놈들 더 갈잖아. 바닥에 떨어지는데 어 떨어졌네. 샀잖아. 걔는 그 지하실 뚫고 내려가. 괜찮아.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보면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조절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아침에 내가 3만 네트워크 팔 때 뭐 7% 막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2.8%로 좀 떨어졌잖아. 차익 실현 욕구 좀 나오죠. 근데 뭐 좋은 일 있나? 세상세요. 피곤해? 아 요새 오늘부터 와이프가 일을 나가요. 계좌가 어렵다. 내가 방송에서 리액션을 크게 소리내서 웃어. 소리내. 그 혼자 그렇게 막 참고 막 웃는 거 참고 그러지 마. 병나 여보. 어? 내가 이제 혼자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까. 오빠 내가 좀이라도 보탤게 그러면서 일 나가고 헬스장 트레이너 하고 있어요. 원래 했었어. 원래 그걸 했는데 아 나는 쉬라고 하지. 여보 괜찮아. 우리 저거 있어. 땅 좀 팔면 돼. 그러는데 아 하고 싶대.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일도 즐거워야 돼. 오 오늘은 그 얘기하면 되겠다. 제가 투자하는 모임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투자 모임 이름이 지속 가능한 투자예요. 지속 가능한 투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 계속해야 돼. 어 그러니까 뭐냐면 단발로 있잖아. 어떤 사람이 이제 주식 했는데 잠깐 벌어서 한 달에 100% 딱 먹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자기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그냥 우리 준우한테 야 찍어봐 해가지고 걔가 우리 준우가 풀 레버리지 몰빵 딱 치면은 둘 중에 하나야. 대박 나든지 아니면 깡깡 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한 번이면 뭐야 50%잖아. 대박 날 가능성 50%지 풀 레버리지 쓰면은. 근데 이제 두 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 0.5 곱하기 0.5인가 0.2 산수에 어두워서 어 여러 번이 이게 계속 성공하면 그러면 어려워지지. 그럼 지속가능한 투자는 뭐냐면 계속 벌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그 유튜버 제목이 뭐야. 우리 유튜버도 지속가능한 유튜버야. 지속가능한 유튜버. 뭐든지 이게 지속가능해. 자기도 일 나가는데 어때. 즐거워 아니면 힘들어. 재밌어.
재밌어야 돼. 주식도 재밌어야 돼. 나 오늘 까졌거든. 오늘도 내 주력들은 막 팍팍 까졌는데 즐거워. 삶이 즐거워. 아니 진짜 방송이나 즐거운 척 하는 게 아니라 즐겁다니까요. 지속 가능하려면 인간이 즐거워야 돼. 계속 고통받으면은 쓰러져요. 계속 고통받으면은 자포자기하고 그 패닉이 오고 쓰러지는 단계가 와. 즐거워야 돼. 그럼 일도 즐거워야 되고 유튜버도 즐거워야지. 내가 유튜브 한다니까. 예전에 알던 사장님, 그 사장님이 방송 보실 때는 내 유튜브 하는지 알아가지고 이제 조언을 하시더라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그 사장님이 그 장인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아 유튜브를 하려면 그분이 또 유튜브에 관심이 많아. 또 많이 보셨어. 도표를 이렇게 딱 그리고 자막을 이렇게 착착 넣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막 코치를 막 주시더라고. 그 또 우리 또 당돌하잖아. 그러면 아 네 그러면 되는데 또 저거 하잖아. 아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세중 찍잖아. 유튜브가 그래서 내가 재미없잖아? 이거 하루에 진짜 돈 안, 봤지? 얼마 되는지. 몇 달러 들어오지? 영상 하나에 보면, 뷰 하나 보면 2원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리뷰 올리는 거, 테크 리뷰인 거, 1000뷰 나오죠, 1000뷰. 2000원 나와. 2000원에 3000원. 뭐 이거 올려가지고 한 2000뷰, 3000뷰 나오잖아? 그러면 뭐 6000원, 7000원 우리 들어온 거야. 둘이서 이거 막 해가지고 이거 일로 했다고 생각해봐. 편의점에서 편돌이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즐거워야 하는. 근데 자기랑 나랑 방송을 방송이 재밌잖아. 나도 재밌잖아. 이게 새로운 우리 취미잖아. 지속 가능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만 하다 보면 또 알아. 어떤 뭐 기회가 뭔가 연결되는 뭔가 생길 수도 있잖아. 뭔가 나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어떤 회장님이 딱 보고 냉철 TV 우리 회사 와서 좀 고문역 좀 해. 아니면은 우리 저 지금 경제 문맹이 지금 다 위에 있는데 내 방송을 딱 보고 아 안 되는 거 아줌마 앉혀놓으면 안 되는구나. 경제 문맹 앉혀놓으면 나라가 개판나는 거에서 나를 딱 민정수석 딱 나를 스카웃 딱 하면은 우리나라가 대박나는데 그걸 몰라. 나를 데려가야 되는데 괜히 이상한 동네 아줌마들 데려다가 경제 문맹들 데려다 놓고 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돼. 갑자기 구독자 떨어진 소리 막 들린다. 아니야 좋아. 짱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래 계속 지속 가능해야 돼. 그래서 내가 투자 우리 모임 이름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한 거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거지. 그리고 일도 그래. 자기가 지금 하는 일도 즐겁잖아. 하면서 사람들 대면하면서 운동도 가르쳐주고 자기도 운동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너무 좋잖아. 그거 뭐 자기 뭐 얼마나 벌겠어. 그거 우리 치킨값 나와 안 나와? 어? 나와? 치킨값은 나와? 그걸로 오늘 치킨이다. 오늘은 치킨이다. 그거지 뭐. 오늘 좀 팔고 또 버티기 뭐. 근데 다 샀어. 사기 싫은. 이거 봐 이런 거 사기 싫은데 더 태워서 사버렸어. 누가 나한테 오늘 전화 엄청나게 오네 이거. 슝. 어디까지 했냐. 뭐 아니 기다리면은 오늘 산 것들 뭐 올라오겠죠. 올라오겠지. 아 나 아주 캐피탈 이거 노리는데 이거 쭉쭉 가버렸네. 아 그 투자 아이디어를 막 얘기해 달래. 투자 어떡하지. 없는데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뽀록 났는데. 아니 근데 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잖아. 주식 잘 모른다고. 주식 잘 모른다고. 그냥 모르고 하는 거라고. 나 내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뭐 다 수익 날 거야. 아 이거 파라다이스 이거 그때 해서 양전해가지고 그래도 한 7% 났는데 거기서 조금밖에 못 팔았는데 도로 제대로 내려버렸어. 아 깠어야 되는데 지금. 아 많이 떨어졌네. 2250 가다가 지금 2137. 저번주에 노느라고 장도제대로 안 보고 이거 뭐 다 완전 개쳐물렸네. 아니 뭐 플러스 난 것도 있고 뭐 또 오늘 또 물타기 하고 싸게 사고 하는 것도 있잖아. 또 기다리다 이런 것들 보면은 사마 네트워크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단 말이야. 내가 사실 엔터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왜냐면 자기도 알잖아. 제가 엔터 회사에 그 임원으로 좀 있었어요. 한 1년 있었어. 엔터 회사 1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엔터 회사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거기서 이제 또 재무 담당해서 우리 다 까서 보니까 재무 쪽 다 까서 보니까 대략 어떻게 굴러가고 연예인이 얼마 가져가고 걔들이 얼마 벌고 알거든. 우리 소속사는 아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 말하면 저기 저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연예인 비즈니스가 되게 힘든 비즈니스예요. 왜냐면 파워를 누가 갖고 있냐면 연예인이 갖고 있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몸으로는 꼬모 아역도 들어왔다가 애들이 커지잖아? 그러면은 가족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면 다른 기획사들도 가족들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아버님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는 조건 어떻게 해드릴게 어떻게 해드릴게. 그래 가서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갔다가 뭐 완전 뭐 아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또 그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랑 좀 틀려. 대체적으로 그 지적 그런
아니, 더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막 그렇게 또 저거 하지가 않아 보면.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크면 차라리 지분을 좀 받고 그러는데, 나도 이제 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 연예인들 그러면 되는데, 사실 돈에 잘 팍팍 움직이, 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개인 자유지 뭐. 그래서 가는 거지. 근데 컸어. 이제 돈 좀 투입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요를 좀 나는 나름 키우고 영업해서 키웠다고 한단 말이지. 그럼 크면 나가고, 크면 나가고.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쌓이기가 좀 힘든 구조야. 뭐 된 데 있나 보면 페넨토도 무슨 자기네가 그거 해서 돈 벌었어. 주주들 돈 유상증자하고 돈 주주들 돈 끌어다가 그 지금의 이거 읽은 거지. 어? 나 CB 찍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건물 사고, 그 돈 갖다 건물 사고 해가지고 한 거지. 뭐 회사에서 저거 해서 되나. 큰 돈 벌기는 좀 어렵거든. 근데 그래도 샀는데 봐봐. 오르긴 오르잖아. 지금 대북축 부러졌지, 나. 여기 파라마 지금 부러졌어. LNG 여팔 부러졌어. 지금 요 합 절뚝절뚝 지금 이거 저걸로 가는 거야. 지금 엔터랑 뭐 음식료증 그래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음식료증은 안 빠지고 잘 있네. 좀 올라갈 것도 있네. 싸게 샀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걸로 절름발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차익 실현하면은 다시 이 지금 부러진 대북 측 건설 축하고 이거 LNG 축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거 다 알려줬어. 다 알려줬어. 야, 이거 진짜 이거 빅인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네. 아니, 근데 뭐 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지.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야지. 회사 담당자들이랑도 알고. 나는 전화하면 내가 하는 회사는 건너서든 회사 내용을 좀 이게 받아요.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 그리고 실적 어디서 대략 빠그러지면 빠그러지는다. 회사 어떻다. 이런 거 대략은 알아. 그래서 회사 잘 굴러가는데 주가 빠지면은 사는 거고 아니면 올라가는 거고. 뭐 간단하잖아. 그런 거지. 근데 엔터는 다행히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효자지. 이런 걸로 조금 해가지고 지금 부러진 데다 좀 메꾸고 이게 공구리 좀 치고 이제 메꿔놨다가 또 때 되면 오르는데. 아니, 엔터가 비즈니스가 그래서 거지 같아. 제작사는 이제는 좀 좋아지긴 했지. 드라마 제작사는 매니지먼트 말고. 그러니까 요새는 대형화되면서 뭐 드라마 사업부 따로 두고 뭐 매니지먼트 또 따로, 매니지먼트에서 연기자 따로 두고 뭐 개그 또 아이돌 키우고. 우리 아이돌도 막 키우고 하더라고. 내가 뭐 그쪽 담당하는 건 아니고 한데. 근데 연예인들은 그게 있다. 뭐냐면 연예인들은 내가 같이 회식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저거 했는데 나랑 자기랑 이렇게 만났어.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술 마시고 놀아. 그럼 우리는 그냥 서로 간에 그냥 그거잖아. 아무 저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서로 간에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 근데 연예인들은 자기가 일반인들하고 만나면 있잖아 놀아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런 게 있어. 그게 보여.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연예인이거든. 내가 연예인이거든? 근데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진짜 좀 안 어울렸어. 그런 것들이 좀 보면 나랑은 조금 좀 생각이 다르네. 그래서 걔 있잖아. 그 우리 후배. 걔 결혼식에는 소속사 연예인들 다 갔잖아. 다 가고 연예인 그 축가도 연예인을 부르고 했잖아. 자기랑 같이 갔지. 그랬어. 다 막 축가도 부르고 하는데 우리 결혼식에 아무도 안 불렀잖아. 그 왠지 빚지는 거 같고 그런데 오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내가 좀 성격이 그렇거든. 남한테 막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피하고 내가 저거 하고 말지. 하여간 그래. 엔터에 대한 뭐 회사가 그렇게 좋은데 요새는 많이 커졌죠. 뭐 JYP도 솔직히 그 예전에 그 박 사장이 혼자 할 때는 좀 막 주먹구구였는데 내가 볼 때 전문 경영인 하고 하니까 요새는 좀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더만. 한 몇 년 사이에 좀 바뀌는 것 같더만. 본인이 할 때. 그러니까 전문적일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YG는 그 형이 엄청나게 똑똑한 경영적 능력이 있거든. 그리고 이 동생은 영업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회사 잘 굴러가고. 그리고 그 전에 뭐 SM 원래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고. 근데도 많이 생각 많이 바뀌었어. 항상 그래서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꼭 보면 자기네 회사 안 좋고 자기네 다 안 된다고 막 하고 그래. 선입견 때문에. 내전에 어떤 사람 자동차 회사 다니는데 자동차 회사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절대 자동차에 투자 안 한대. 자기가 막 다 안다는 거야. 근데 내가 현대에 막 2009년도에 내가 현대에다가 주력으로 막 집어넣을 때 다 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세상은 안에 있으면 너 숲 이거 내 중요한 얘기 여보. 숲속에 있으면 숲이 보여? 숲속에서는 숲이 안 보여. 숲 밖에 나가야 숲이 보여요. 숲 안에서는 나뭇잎밖에 안 보여. 나뭇잎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투자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여기저기서 얘기해보고. 난 엔터주 이거 할 때 제가 또 존경하는 투자자도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또 엔터주에 관심 있는 또 다른 출연자들 많이 있구나. 그래서 아 이거 시장의 흐름이 약간 엔터주 이런 제작사 쪽에 좀 관심이 가겠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이제 나는 산 거지. 어 이것도 내가 좋은 팁이 저거다. 좋은 아이디어다. 보면 다 여기 아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분석은 다 알잖아. 난 사만의 떡수도 여기 탐방 여러 번 갔어요. 여기 강남에 있어. 삼성동에 테헤란로 그 바로 뒷 라인에 있지. 요새 유튜브 찍느라고 너무 저 탐방을 기업 방문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게을러졌어요. 그래요. 지속 가능해야 돼. 유튜브도 그렇고 자기 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도 지속 가능해야지. 잠깐 뭐 애인 사이로 만나가지고 뭐 그게 아니잖아. 가정은 서로 간에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 지속 가능할까요? 네, 이런 얘기는 씩 웃어. 그 표정은 뭐야 그거. 주식은 지속 가능하죠. 이러다 보면은 오 진퇴양난 되지. 다 파란색이야 막 계좌가 다 파란색이죠. 뭐 버티는 거지 존버지 뭐 누가 그러더라. 야 이 그따구로 해가지고 작년 10월에는 어떻게 했냐. 존버 올라왔잖아 대한항공이랑 존버에서 대한항공 원했는데 대한항공 주력이고 했는데 그때 많이 깠잖아 까가지고 이런 것도 샀잖아 전부. 그래서 장 무너지면 어쩔 수는 없어. 나도 막 다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러면은 뭐 자기도 일하고 나도 뭐 오토바이 타고 서바이벌 교관도 좀 하고 하면서 좀 멀어서 좀 집어넣고 임대료 들어오는 거 먹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 알려드렸어요. 다 알려드렸어. 그렇게 하면 큰돈은 뭐 큰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큰돈 벌려면 뭐 풀 레버리지 몰빵. 어? 풀 레버리지 몰빵 그냥 신용으로 갖다가 지르면 큰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돈 없어도 행복하잖아. 자기 그냥 우리 그 어 우리는 그 앨런 머스크가 그랬대던데 자기가 하루에 얼마만 있어도 되는지 알고 그걸 테스트 해가지고 그 행복에 필요한 돈에 대해 우리는 뭐 한 달에 뭐 없어도 아니야 자기는 아니야. 이 자본주의의 노예. 이 자본주의의 노예. 어 좀 줄여 좀 줄여. 너 밤에 뭐 어디 너 놀러 나가니? 요새도 카드값 줄이고 있어 카드값?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말이야. 어? 아니, 나도 뭐 그렇긴 하는데 아예 없으면 또 안 사면 되지 뭐. 또 그러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여러분 지속가능한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속가능한 투자 지속가능한 유튜버 냉철이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